와, 오늘도 아주 엄청나게 추운 날씨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추워서 간절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자, 우, 야, 확실히 네, 춥긴 추워도 이곳은 다르네요. 자, 아까 저거 뭐야? 이불을 덮어줬던 거를 벗겨놓고 왔는데, 아, 그 사이 아주 훈훈해졌습니다. 엄청. 이야, 태양열만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불을 떼고 해도 태양이 주는 이 온기, 이것보다 빠른 그열 전도율이 빠른 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하우스 안에서 지금 상추들이 잘 이거 안착을 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 이상 아침 저녁으로 항상 출퇴근하면서 이불을 덮어줬다가 또 벗겼다가 낮에는 이런 식으로 깼다가 덮었다가 이렇게 이게 제 일과가 되고 일상이 됐습니다. 자, 상추들이 좀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밖에 있던 거를 그대로 방치를 했으면은 아마 아무리 상추가 추위에 강해도 잘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일로 옮기고 나서 아주 잘 이렇게 정착이 되고 성공적으로 지금 틀밭을 잘 이렇게 된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여기 안에도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어휴, 얼음 두껍게 얼은 거 보세요. 이야, 이 정도 두께로 지금 얼었습니다. 어우, 추워요, 추워. 자, 뭐, 저의 이제 오전 일과는 이제 다 끝나긴 했는데, 좀 이따가 또 이제 밥을 먹고 또 수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놀 시간은 없고, 네. 한번, 민물고기 양식장 한번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아유. 자, 밤사이에 그냥 추워가지고 나무들이 다 그냥, 네, 뭔가, 추위 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 야, 여기도, 어휴, 얼음이 얼었네요. 아, 여긴 안얼줄 알았는데. 네. 민물고기 양식장도 물이 좀 얼었습니다. 아유, 물고기들이 그나저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휴, 잘 지내고 있긴 하네요. 네, 잘 있는 듯합니다. 자, 현재는 15도이고, 네, 얼음이 좀 살짝 얼어 있네요. 네. 물수위가 많이 빠졌네요. 저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네요. 저기. 아, 이제 여기 물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구분이 생겼네요. 네. 흙이 바닥에 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죠. 네. 자. 뭐 이렇게 뭐 밖에는 이렇고 밖에는 보나마나 너무 추운 지금 상태이고, 이 안쪽에는 그래도 이제 봄처럼 이 하우스 안에서 아주 따뜻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나마 빨리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채소밭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를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하루도 또 보람 있는 하루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